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주요 내용은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활동 등 주요 의정보고와 제3지대 진보진영이 연합하는 개혁연합신당 관련 사안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계획 발표입니다. 용해인 의원은 진보의 중심에는 호남의 선택이 있었기에 광주에서 첫 의정보고를 시작했고 신당에 대해서도 가장 큰 화답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